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이 영상은 작년 여름 저희 토비를 찍어놓은 영상이에요. 제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갔을 때 아직도 잠이 안 깨서 졸고 있는 저희 토비의 모습입니다. 지금 너무너무 졸려요. 사람 졸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뭐 먹는 게 아니라 잠꼬대 하는 거예요. 잘 보시겠어요? 저 안에 박스, 종이와 털 보이시나요? 잠시 후에 저희 토비가 사람이 누워서 자듯 푹 쓰러져서 이렇게 잠을 잔답니다. 제가 사진을 찍고 소리를 내도 깨어나지도 않아요. 정말 코 골고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. 이 박스 안에 털들을 보시면 매주 이렇게 박스를 주면 자기가 갉아먹고 찢어먹고 저 안에 털이 저렇게 많이 뽑혀서 쌓여 있어요. 털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여름철에는 저렇게 박스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또 잠도 자라고 물론 집이 따로 있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 안에서 잠을 잔답니다. 그리고 털이 조금은 저 안에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박스를 준비해 주거든요. 정말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털들을 보시고 토끼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토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제가 토비집을 청소할 거고요. 저희 아들은 저기서 지난번 만든 밭을 좀 더 확장하기로 했어요. 씨앗이 너무 많아서 저기에 다 심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토비집 청소하려고 집 전체 청소도 하고 토비집도 청소하려고 하나는 수도와 연결을 하고요. 하나는 이렇게 호스를 꽂으면 이렇게 여기서 파워풀한 물이 슉 쏟아져서 청소하기 아주 좋아요. 이게 70달러?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물기가 아주 세고 깨끗하게 물 청소할 수 있어요. 한번 집에 거라지나 댁 청소할 때, 썬룸 청소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작은 개인용 물 청소하는 거 하나 구매하시면 아주 두고두고 쓰실 수 있어요. 1600와트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세요. 잘못하면 페인트칠을 벗겨질 정도로 세거든요. 네, 한번 보시죠. 겨울에는 그냥 수돗물로 청소를 하는데 4월부터는 토끼 털 때문에 먼지도 많고 이렇게 파워풀하게 물을 쏴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.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. 아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도저히 저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. 몇 달 사용을 안 했다고 무언가 사용법을 까먹은 거예요. 아들은 제가 물을 잘 못 틀었다 그러고 티격태격. 이 와중에 아들을 보니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들 키가 186이고요. 제가 163인데 정말 제가 작아 보이죠? 그런데 원인은 파워를 안 켰어요. 뭘 말해야 돼? 내가? 토끼는 어려서부터
처음 자기가 똥 오줌을 놓은 곳에 계속 눕더라고요.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라면 털이에요, 털. 특히 4월부터 시작해서 한여름 8월, 9월까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털이 빠집니다. 우리 토비 키우면서 10년 동안 빠진 털을 모았다면 아마 토끼 이불 정도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5월, 6월 달에 정말 얼마나 많은 털이 빠지는지 올해 한번 털을 모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집 안에서 키울 때 나무들을 다 갉아먹어요. 기둥 같은 거를. 그리고 전선 한번 깨물면 다 끊어지거든요.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집 안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토끼를 집 안에서 방에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토끼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토끼 정말 이쁘고 깨끗하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 모종을 사왔는데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이 모종판에서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. 지금 딸기도 심어야 되고 요거는 한인마트에서 산 오이, 한국 오이고요. 얘는 상추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오늘 고기 한 판 먹어야 될 정도고 이건 케일, 이것도 저희 토끼 여기서 많이 따서 줬거든요. 근데 또 자란 거예요. 그리고 얘는 토마토, 그리고 얘는 고추, 미국 고추. 제가 오늘 이거를 심고 모종을 더 사던지 아니면 저희 아들이 산 씨앗을 같이 나눠서 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 기른 케일. 맛있어? 토비? 아, 맛있어요. 우리 토비. 진짜 열심히 먹어요. 맛있어요? 토비야? 맛있어요? 아이고, 잘 먹네. 우리 베이비. 숨도 안 쉬고 뭘 숨도. 이거 버릴라 그랬는데 이것도 먹나 봐야 되겠어요. 노란 거 이것도 먹어? 아주 싹쓸이. 맛있어? 아이고 맛있어. 엄마가 얼른 많이 키워서 갖다 줄게요.